안녕하세요. 방언절 실험실의 조재만입니다. 오늘은요, 지난번에 한번 예고한 적이 있을 거예요. 미니 LED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나왔습니다. 지난 CES 2021에서 가장 화두가 됐던 디스플레이 방식이 바로 미니 LED 방식입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한 설명이 조금 더 필요할 것 같아서 오늘은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하려고 나왔습니다. 지난 그 영상을 한번 보시면요, 제가 전에 만들었던 CES 2021에 대한 영상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한번 더 보고 오시면 좀 더 이해하시기 쉽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할 얘기는 미니 LED 방식이 어떤 방식인지를 좀 알아보고요, 그리고 이게 뭐 기존에 있었던 기술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정말로 그렇게 작동되는지, 그리고 가능성이 있는지 뭐 이런 얘기를 좀 할까 해요. 물론 실제로 나와 있는 제품들을 몇 가지 보면서 얘기하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아직 구하기 힘든 제품들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배제하고 관련된 영상이나 혹은 자료를 가지고 한번 얘기를 풀어볼까 합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설명을 드렸지만 TFT LCD라는 기술을 알고 있어야 돼요. 지금 현재 쓰고 있는 가장 보편적인 디스플레이 방식이 TFT LCD를 이용한 기술입니다. 이 기술은 명칭에서 알 수 있다시피 TFT라는 거와 그 다음에 LCD라는 것을 조합해서 화면을 만들어내는 방식이에요. 뭐 좀 복잡하게 설명하면 뭐 세세한 뭐 구조나 뭐 이런 것들 설명을 해야겠지만, TFT라고 하는 것은 얇은 투명한 방막에 트랜지스터를 배치하는 기술을 말합니다. 이 기술을 이용하게 되면 어떻게 할 수 있냐면, 트랜지스터라는 게 결국에는 스위치 역할을 하거든요. 온이냐 오프냐. 그래서 특정한 어떤 것들을 켜거나 끌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스위치가 하나 두 개면은 어렵지 않은데 너무 많은 게 필요하다 보니까 TFT라는 기술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 기술을 쓰게 되면 우리 알고 있는 것처럼 뭐 FHD면은 1920x1080에 해당하는 그 개의 스위치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쨌거나 그런 것들을 얇은 필름에다가 만들고 거기에 리퀴드 크리스탈을 이용한 판을 붙여서 액정이 움직이는 것을 컨트롤해서 빛의 강약을 조절해서 전체적인 디스플레이를 만드는 것이 바로 TFT LCD 방식입니다. 이 TFT LCD 방식은요, LCD라는 것 자체가 스스로 발광하는 소자가 아니라 빛을 통과하고 통과하지 못하게 하고 이런 그 스위치 역할, 차단하는 역할만 하기 때문에 뒤에 백라이트 유닛이라는 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백라이트 유닛은 뒤에서 빛을 쏴주고 그 빛이 투과되는 것을 LCD, TFT LCD로 컨트롤해서 양을 조절하고, 그 다음에 우리는 컬러가 필요하니까 앞에다가 레드, 그린, 블루 이런 필터들을 달아서 그 필터의 색깔이 얼마나 나가게 하는지, 빛의 양을 어떻게 조절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로 만들어진 기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TFT LCD 기술은 뒤에 백라이트가 있어야 됩니다. BLU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요, 이 백라이트 유닛이 어떤 거냐에 따라서 디스플레이 장치의 종류가 나눠집니다. 예전에는 이 백라이트를 쓰기 제일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얇은 확산판을 하나 두고 그 확산판 밑에다가 CCFA라고 해서 형광등 타입으로 되어 있는 등을 다는 거예요. 일종의 형광등이랑 똑같게 보시면 됩니다. 작은 사이즈의 형광등을 만드는 거죠. 그럼 이 형광등이라는 것은 그 얇은 튜브에서 나오는 빛이기 때문에 일종의 면광이 돼요. 면으로 나오는데 그 면이 이렇게 실린더 형태의 면이 되는 거죠. 근데 이것만 가지고는 전체적으로 균일하게 백라이트를 만들 수가 없으니까 확산판을 둬서 밑에서 빛을 조여주면 이 확산판 사이사이의 홈에 의해서 빛이 앞으로 확산돼서 나아가도록 설계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예전에 초기에 만들어진 TFT LCD의 방식입니다. 그런데 이 CCFA라는 것 자체가 형광등이라고 그랬듯이 이게 수명이 좀 짧아요. 그리고 자외선이 좀 나오다 보니까 노랗게 변화시킨다든지 혹은 앞에 있는 컬러 필터들의 색깔을 변하게 만든다든지 이런 문제들이 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좀 개선할 방법이 없을까 하다가 백색광 LED가 만들어지기 시작하면서 LED를 이용한 백라이트로 바뀌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까지도 여전히 이 LCD를 전체 광에다가 뿌린 것이 아니라 밑면 혹은 양쪽 측면 이렇게만 넣어서 옆으로 확산시키도록 만드는, 확산판은 여전히 있고요, 그렇게 하는 방법을 사용했어요. 이렇게 하게 되면 뭐 기본적으로 CCFL에서 LED로만 넘어가도 전력은 훨씬 낮아지고요. 그리고 LED라는 광원의 특징상 자외선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외선 없이 나오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CCFL 방식의 단점인
황변이라든지 혹은 앞에 있는 색깔 필터에 대한 노후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막을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쓰고 계시는 보편적인 일반적인 대부분의 디스플레이 방식, 특별히 명칭이 없는 그런 형태의 TV라든지 아니면 모니터라든지 이런 것들은 아직 이 방법을 가장 보편적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이 방법은 얇은 확산판이라는 게 존재해야만 가능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확산판이 있으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확산판이니까 고르게 확산을 해줄 것 같지만 실제로는 고르게 확산을 잘 못 해줍니다. 얇은 판이다 보니까 약간의 컬링도 생길 수 있고요. 이렇게 구불구불해지기도 하고요. 밑에서 빛이 올라가는 게 점으로 올라가거든요. LED가 점광원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그게 퍼진다 하더라도 음영 지역이 나오기 마련이죠. 그래서 약간 뭐 이렇게 빛샘 현상이라든지 혹은 DUE 값이 일정하지 않는, 다시 말해서 유니포밀러티라고 해서 밝기가 부분 어두워지거나 부분 달라지는 이런 문제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도 여기까지 기술은 생각보다 많이 발전이 되어서 웬만큼 쓸 정도까지는 가능해졌어요. 더 이상 뭐 굳이 뭐 다른 기술을 쓰지 않아도 디스플레이를 표현하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도록 그렇게 기술이 잘 발전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 방법에는 조금 백라이트 방식을 좀 바꿔볼 수는 없을까라는 그런 고민들은 지속적으로 있었죠. 그래서 여러 가지 형태가 있긴 하는데 기본적으로 이 방법이 예전에는 쓰지 않았나, 미니 LED가 등장하면서 처음으로 나온 방법인가 라는 거는 한 번쯤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전도 아니에요. 지금도 여전히 생산되고 있는 모니터 중에서 상당히 밝고 그 다음에 특수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모니터는 면 발광이라고 해서 이 뒤쪽 면에 그 LED를 여러 개를 박아서 뒤에서 전체적으로 빛을 확산시키는 그런 방법을 쓰는 모니터 디스플레이들이 존재합니다. 그걸 쓰는 이유는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확산판을 이용해서 빛을 쏘면 밑에서 아무리 밝은 빛을 쏴도 고르게 확산되면서 밝기를 끌어올리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LED를 다이렉트로 뒤쪽 면에서 쏠 수 있도록 이렇게 판을 다는 거예요. 이런 방법을 쓰게 되면 모니터의 밝기를 조금 더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대신에 이 방법에는 조금 문제가 좀 있어요. 왜냐하면 이걸 어떤 방법으로 쓰냐면요, 이렇게 생산된 모니터들의 특징이 일단 지금 나와 있는 LCD 모니터보다 훨씬 두께가 두껍습니다. 이렇게 두꺼운 박스처럼 되어 있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LED 자체가 아까 점광원이라고 그랬잖아요. 점광원인데다가 더불어 확산이 많이 되지 않는, 다시 말해서 이렇게 빛이 많이 퍼져나가는 것이 아니라 직진성이 좋은 빛을 생산합니다. 얘를 확산시키기 위해선 어쨌거나 이 소프트뱅크나 디퓨저처럼 앞에 확산할 수 있는 판이 있어야 되고요. 그 판하고의 거리를 어느 정도 띄워주어야만 골고루 빛이 확산이 됩니다. 이렇게 뒤에다가 LED를 쫙 여러 개를 깔고 그 다음에 그 앞에 확산판을 달고 그리고 TFT LCD판을 다는 그런 방법으로 생산된 모니터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쓰이고 있어요. 이렇게 쓰이는 모니터들의 대표적인 형태는요, 에이조에서 나온 트래픽 컨트롤 센터용 모니터들이 있어요. 요거는 뭐냐 하면 레이더라든지 혹은 교통 흐름이나 이런 것들을 분석하는 모니터일 경우에 아주 밝은 환경에서도 점 하나까지 명료하게 보여야 되기 때문에 밝기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목적으로 많이 사용하고요. 배라든지 이런 선박에 사용하는 레이더라든지 이런 데 사용하는 모니터는 햇빛이 다이렉트로 모니터에 비출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도 모니터에 디스플레이 되는 게 정확히 보여야 돼요. 배는 수시로 방향을 바꾸기 때문에 어느 방향에서 해가 들어올지 모르거든요. 그런 용도에서도 안정적으로 디스플레이가 될 수 있도록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뢰용 모니터 같이 정확히 판독을 해야 되는데 밝기의 개조가 넓게 표현돼야 되는 엑스레이나 이런 걸 판독해야 되는 모니터에도 역시 이런 방법이 쓰여요. 대신에 이 방법은 문제가 좀 있습니다. 지금까지 쓰는 이런 형태의 방법은 PCB 기판이라고 해서 이 회로 기판 같은 데다가 회로를 다 만들고요. 그 다음에 그 위에다가 LED를 박아놓은 형태예요. 그런데 이게 회로의 불안정성이나 혹은 이 LED 칩의 불안전성으로 인해서 칩 중에 몇 개가 불이 안 들어오거나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모니터 전체로 봤을 때 이렇게 주먹으로 팡 때린 것처럼 가운데가 멍든 것처럼 어두운 음영 부분이 생기게 돼요. 요거는 모니터의 하자가 되다 보니까 제조회사 입장에서는 되게 날카로운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걸 미리 예측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이게 PCB 기판이 설계가 잘못돼도 이런 문제가 가끔 생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LED 그 하나하나 셀에 들어가는 그런 것들도 문제를 일으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이 방법을 써가지고 하이엔드용 모니터를 만든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의 모 기업에서 A조나 이런 데서 나오는 고급형 모니터, 정밀한 색이 컨트롤되는 모니터가 너무 부러워서 그걸 한번 개발한 적이 있어요. 그런 방법을 이용해서. 그때는 뭐 백라이트 유닛으로 쓴 LED가 뭐 대략 한 200개 미만이긴 했지만 그걸 이용해서 사용을 했는데 처음에 팔 때까지는 상당히 호평을 받았습니다. DUE 값도 좋고요. 컨트롤하기도 좋죠. 부분 LED를 잘 밝기를 조절하면 전체적으로 균일하게 밝기를 만들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음영이나 이런 문제들도 해결되고 그리고 밝기도 높고 그래서 좋았는데 문제는 출시하고 얼마 안 돼가지고 한 3개월이 지나면서 하나둘씩 셀이 나가는 문제들이 종종 발생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초기 불량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1, 2년 안에 불량이 생기는 확률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도 A조에서 나오는 이런 특수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트래픽 컨트롤 센터용이라든지 아니면 마린 모니터들도 만약 이 뒤쪽 백라이트 유닛에 문제가 생기면 그것만 교체할 수 있도록 뒷판만 교체할 수 있도록 설계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수리할 때는 뒤를 다 교체하는 이런 형태를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한 방식은 옛날 거라고 보기엔 백라이트 유닛 전체에 LED를 도포하는 방법, LED를 이용해서 전체 광을 만드는 방법은 새로운 기술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예전에 이미 썼던 기술이긴 합니다. 대신 예전에 썼던 거에 단점들 있죠. 회로 기판이 문제가 생긴다든지 LCD 유닛이 문제가 생긴다든지 이런 것들을 혁신적으로 줄이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대로 이렇게 점으로 하나씩 박았던 LED 사이즈를 극단적으로 줄여서 조금 더 많은 개수를 내놓는 형태로 미니 LED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LED라고 붙이지 않고 앞에다 미니자를 붙이는 거예요. 미니 LED는 유닛이 생각보다 작습니다. 그래서 뎁스도 그렇게 많이 커지지 않더라도 모니터의 두께가 많이 두꺼워지지 않더라도 그걸 가능하게 만들고요. 또 하나는 셀의 유닛을 여러 개를 달아야 되거든요. 여러 개를 달려면 최소한 이제 미니 LED 방식의 TV나 모니터를 만든다 그러면 최소 유닛이 대략 한 1000개에서 2000개 정도는 뒤에 LED가 박혀야 돼요. 이렇게 1000개에서 2000개 정도의 양의 LED를 뒤에서 컨트롤하려면 PCB 기판만 가지고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앞에 설명드린 TFT 기술이 또 한 번 필요해요. 그래서 얇은 필름 안에 TFT 기술을 이용해서 트랜지스터들을 무수히 많이 박고요. 거기다가 LED 유닛을 붙이는 겁니다. 그렇게 사용하면 훨씬 더 많은 LED를 정밀하게 컨트롤할 수 있고요. 그리고 LED 유닛도 작아지기 때문에 불량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컨트롤하기가 조금 더 유리해집니다. 그리고 사람이 손으로 붙이거나 혹은 납땜을 해서 붙이는 것이 아니라 그 판 자체에 회로기판으로 성장시키기 때문에 초기 불량만 잡으면 향후적으로 발생하는 불량이나 이런 것들은 많이 억제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미니 LED라는 기술이 만들어지고 적용되기 시작한 거고 이걸 할 수 있는 기반적인 뭐 공장이라든지 이런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존재하기 때문에 이 라인을 가지고 패널을 만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물론 기존에 쓰던 TFT, LCD, 뭐 IPS 패널에 비해서는 공정이 조금 더 필요해요. 그래서 가격이 상당히 비싸집니다. 패널 생산하는 가격이 비싸질 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니 LED를 고수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HDR이라는 기술이 필요해졌기 때문이에요. HDR은 제가 또 만든 영상이 있어요. 이 영상을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HDR에서 이 미니 LED 기술이 필요한 이유는 지금 현재 TFT, LCD, IPS 기술과 그 다음에 그 밑으로 깔리거나 옆으로 깔리는 그런 점 단위의 백라이트 유닛을 가지는 디스플레이인 경우에는 밝기를 1000니트까지 끌어올릴 방법이 없습니다. 300니트 이상 끌어올리는 것도 컨트롤하기가 정말로 힘들어져요. 그래서 이렇게 밝기를 끌어올려야 되는데 좋은 방법은 광원을 뒤쪽에 직접 배치해서 좀 더 밝게 뿌려주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미니 LED 기술이 필요해진 거고 이 미니 LED 기술이 공정도 더 복잡해지고 비용도 더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이 기술을 써서 HDR이 구현되는 디스플레이를 만들고 싶어서 미니 LED가 지금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겁니다.
원칙적으로라면 OLED라든지 혹은 마이크로 LED 기술을 쓰게 되면 이 모든 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데 글루 바로 진입하기가 너무 기술적인 장벽이 많다 보니까 지금 현재 있는 기존의 공장의 양산 시스템 CFT LCD 기술을 그대로 응용해서 미니 LED 백라이트를 이용하는 디스플레이 패널을 만드는 것이 지금 현재 미니 LED가 떠오르게 되는 이유가 되는 거죠. 그러면 미니 LED라는 건 진짜로 구현이 가능한 것인가 라고 얘기를 한다 그러면 첫 번째로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모든 게 말이 돼요. 뒤에 백라이트 유닛 만드는 것도 어렵지 않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정에서 그대로 가져오면 되니까 그 공정을 이용해서 충분히 패널도 생산이 가능합니다. 밝기도 충분히 밝게 끌어올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뒤에 LED 자체의 광원을 세게 올리면 되거든요. 조절할 수도 있어요. 각각을 스위치 온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적당히 잘 응용하면 지금 있는 기술만 가지고도 생산하는 데 어렵진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제조회사들이 지금 현재 미니 LED 백라이트를 사용하는 패널을 생산할 수 있는 기초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CFT를 아주 잘 만드는 회사들 많이 지금 현재 내놓고 있긴 하지만 기술적으로 뭐 OLED라든지 아니면 마이크로 LED처럼 아주 극단적으로 고난이도의 기술을 요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회사들이 지금 시도하고 있고 올해 아마 많은 신제품들이 나올 예정입니다. 그래서 아마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선택의 폭이 넓어지겠죠. 자, 그러면 그 이 미니 LED 백라이트 기술을 이용해서 HDR을 어떻게 구현하는가 라는 걸 보면요, 뒤에 밝기를 끌어올릴 수 있는 것들도 가능해요. 그래서 하드웨어적으로 뭐 어려울 거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설계하거나 만들거나 이런 건 전혀 문제가 없어요. 지금 기술만 가지고도 충분히 밝기도 끌어올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여러 가지 것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밝기를 끌어올리면 문제가 이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 문제 중에 하나는 아까 얘기한 대로 앞에 LCD 패널이 빛의 강약을 컨트롤 한다고 그랬죠. 그런데 이 앞에 있는 LCD의 빛을 차단하는 능력도 한계가 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백라이트를 너무 밝게 하면 차단이 잘 안 돼요. 블랙이 나와야 되는데 이 LED가 워낙 얇은 판을 사용하기 때문에 블랙이 아니라 회색처럼 밝기가 좀 더 밝아집니다. 그러면 궁극적으로 HDR에서 쓰고자 하는 거는 어두운 걸 더 어둡게 만들 수 있어야 밝기가 밝아졌을 때 그 갭의 차이가 더 커지는 건데 밝기를 밝게 하면 따라서 어두운 게 같이 올라오기 때문에 밝기를 그러니까 콘트라스트 비율이라고 그러는데 어두운 것과 밝은 것의 차이 이 차이를 더 벌리는데 한계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미니 LED 방식에서는 요 백라이트의 밝기를 컨트롤하는 것을 같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어두운 부분은 이 뒤쪽에 백라이트 유닛을 끈다거나 혹은 더 어둡게 만들거나 이렇게 해서 앞에 차단 효과를 더 끌어올리는 거죠. 이건 아주 현명한 방법이고 아주 좋은 방법이긴 해요. 왜냐하면 OLED나 이런 것처럼 픽셀 자체를 꺼버릴 수는 없지만 픽셀의 꺼진 것과 동일한 효과를 얻을 수 있거든요. 저렴한 비용에. 그래서 이런 형태를 쓰는데 요게 약간은 한계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하나 보여드릴 텐데요. 그 영상은 뭐냐면 CG3146이라고 하는 모니터와 아수스에서 사용하는 미니 LED 방식으로 사용한 두 개의 모니터의 비교 영상입니다. 물론 이 두 모니터를 이렇게 절대적으로 비교할 수는 없어요. 쓰는 용도가 다르거든요. 아수스 모니터는 일반적인 활용적인 면이라면 CG3146은 생산자, 다시 말해서 컨텐츠를 생산하는 HDR 컨텐츠를 생산하는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진 모니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모니터가 훨씬 더 가격도 높고요. 정밀하게 컨트롤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두 개를 나란히 비교하는 건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이 영상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이 HDR을 구현하는 데 있어서 미니 LED 방식의 백라이트의 한계를 잘 보여주는 영상이라서 보여드리는 겁니다. 이 영상을 보시면 알겠지만 첫 번째로는 테두리 부분, 밝은 것과 어두운 것의 경계 부분은 CG3146만큼 선명하게 만들 수가 없어요. 미니 LED 방식으로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첫 번째로 등장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발생하는 문제는 이게 단순히 이렇게만 되면 좋은데 어떤 물체가 움직인다든지 혹은 밝기가 이렇게 이동한다든지 이렇게 움직일 경우에는 미니 LED는 블럭 단위로 밝기가 움직일 수밖에 없거든요. 픽셀 하나의 밝기를 컨트롤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영역을 나눠서 비록 2000개가 됐든 3000개가 됐든 좀 많은 블럭을 만들지만 그래도 픽셀보다는 큰 블럭이거든요. 그래서 이 블럭들이 이동하면서
밝게 차이가 나는 것을 눈으로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아까 지금 영상 보셨죠? 영상 보셨으면 CG3140은 어떤 방법을 쓴 거냐면 백라이트 유닛은 뒤에서 전반적으로 좀 세게 나오는 유닛을 사용을 해요. 물론 밝기 때문에 TFT LCD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서 이걸 컨트롤하기 위해서 AI 기술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을 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에 있는 차단하는 LCD가 좀 더 빛을 많이 차단할 수 있도록 LCD 두 장을 중첩해서 붙여요. 그래서 한 레이어는 블랙 앤 화이트만 컨트롤하는 패널이 붙고요. 하나는 컬러까지 다 이미지를 재현하는 그런 LCD판이 붙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LCD판을 컨트롤해서 영상을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두 장을 LCD가 빛을 차단하는 데 한계가 있으니까 이거 두 장을 이용해서 더 많이 차단하는 방법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패널도 좀 두꺼워지고요. 뒤에 백라이트 유닛도 이렇게 꺼졌다 켜졌다 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계속 켜 있는 상태예요. 이걸 유지하기 위해서 뭐 발열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잘 잡아놓은 그런 모니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열기라든지 온도에 따라서 색깔이 바뀌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기 때문에 요거는 정말로 쉬운 기술은 아니에요. 그런데 어쨌거나 이런 방법으로 구현하면 좀 더 선명하게 HDR을 구현할 수 있고 표현해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미니 LED를 가지고 HDR을 구현하는 건 가능합니다. 그리고 지금 그 기술은 충분히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미니 LED의 개수를 늘리는 겁니다. 지금 뭐 대략 한 1000개에서 2000개 사이 정도를 깔고 있는 것 같은데 그거보다 더 많이 깔면 많이 깔수록 결과물들은 훨씬 더 좋아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 LED 개당 단가들이 증가하죠. 그래서 가격이 좀 많이 증가할 거고요. 또 하나는 그걸 컨트롤하기 위해서 TFT판을 사용해야 되는데 이 판을 설계하는 게 까다로워지고 공정의 수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급격히 낮아집니다. 그래서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결론적으로 가장 좋은 방법은 미니 LED를 마이크로 LED 단위까지 작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 나와 있는 미니 LED보다 이 점 유닛을 대략 한 10분의 1에서 100분의 1까지 사이즈를 줄이면 지금 얘기한 것들을 다 구현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굳이 이렇게 줄이게 되면은 픽셀 하나 사이즈까지 줄일 수 있기 때문에 픽셀 하나하나를 그냥 레드, 그린, 블루 LED로 박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박게 되면 굳이 TFT LCD 같은 그런 판을 사용하지 않고 그 자체가 빛을 내기 때문에 껐다 켰다 할 수 있고 밝기를 조절할 수 있게 되죠. 그러면
OLED랑 거의 동일한 형태의 기술이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OLED보다 더 좋은 점도 있어요. 뭐냐면 OLED에 사용하는 것은 유기발광체예요. 유기발광체의 한계는 수명이 있습니다.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밝기가 떨어지고 색깔도 떨어지고 이런 색이나 이런 것들을 유지시키는 게 어려워요, 기술적으로. 거기에 비해서 마이크로 LED처럼 LED 기술을 쓰게 되면 LED 수명과도 같을 정도로 길게 사용할 수가 있어요. 보통 LED 하나의 수명이 뭐 3만 시간, 5만 시간 막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 수명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전체 성능 중에서 한 70-80% 정도의 성능을 낼 때까지를 수명으로 봐요. 그러면 뭐 3만 시간이 넘더라도 지속적으로 계속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죠. 결론적으로는 마이크로 LED를 쓰게 되면 지금 OLED가 가지고 있는 모든 기능들의 대부분을 커버할 수 있습니다. OLED가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장점들이 있긴 하지만 그걸 떠나서 궁극적인 목표는 바로 마이크로 LED를 위해서 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마이크로 LED는 지금 현재 여러 회사에서 개발하려고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완성된 기술은 아니에요. 넘어야 될 산이 좀 많습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그 유닛 자체를 작게 하는 건 문제가 안 되는데 이것을 이 TFT판에다 고르게 배치하고 고르게 프린트하는 기술은 좀 더 연구가 필요하고요. TFT LCD처럼 LCD는 리퀴드 크리스탈이라는 단순한 물질이기 때문에 이렇게 배치하는 게 조금 쉽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이 LED는 좀 더 복합 기술이 필요해서 요것을 설계해서 얻는 것 자체가 복잡한 문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만들고는 있지만 아직은 완성되지 않은 기술입니다. 삼성의 목표는 여기에요. 삼성이 이거를 만들려고 지금 계속 연구 투자를 하고 있으니까 아마 조만간 만들어지겠죠. 이 시간이 얼마가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데 여전히 이 기술은 개발해야 될 소재라든지 혹은 방법이라든지 양산 방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이 남아 있기 때문에 아마 짧게는 5년에서 길게는 10년 이상 후에나 가능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 OLED는 이미 이런 HDR을 구현할 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물론 수명이라든지 많은 불편한 점을 가지고 있지만 그런데 그걸 따라가기 위해서 개발되고 있는 마이크로 LED는 아직 OLED 수준까지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단계에서 HDR을 구현해서 뿌려야만 컨텐츠 산업이 활성화가 되고 지금 기술적인 완성도가 되어서 기술이 보편화되고 있는 TFT LCD 시장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생기는데 그 과정까지 약간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시간을 벌기 위해서 바로 이 미니 LED라는 기술을 이용한 디스플레이들이 지금 막 나오고 있는 거예요. 과도기 기술인 건 맞습니다. 기술적인 혁명도 없고요, 아직은. 기존에 있는 기술들을 섞어서 만드는 복합 기술입니다. 그리고 복합 기술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 기술 자체로도 효율성과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것들을 끌어올린다면 아주 좋은 실생활의 기술이 될 겁니다. 그러나 여전히 과도기적인 기술로 가지는 한계점들이 있다 보니까 그 한계점들은 인식하고 사용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조만간 새로운 기술이 만들어질 거다라는 것은 알고 계셔야 됩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뭐 TV를 5년, 10년 뭐 이상 쓰시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 미니 LED를 선택해서 HDR을 먼저 경험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일 겁니다. 아마 그 HDR을 구현해서 보는데 물론 OLED처럼 화려하게 아주 깔끔하게 보여지지는 않기 때문에 꺼려진다면 꺼려질 수 있지만 OLED를 써서 받는 스트레스, 뭐 예를 들면 버닝 현상이라든지 혹은 뭐 짧은 수명으로 발생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감안한다면 미니 LED도 과도기적인 단계에서는 아주 중요한 그런 디스플레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에 또 하나 희망적인 것 중에 하나는요, 아직 루머긴 하지만 애플에서 사용하는 뭐 아이패드라든지 혹은 노트북에 미니 LED 백라이트 기술을 이용한 패널이 사용될 거다라는 루머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 루머가 나온다라는 건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에 패널이라는 건 생산을 해도 소비할 수 있는 소비시장이 커야 되거든요. 그런데 TV 시장만 가지고는 이 부분을 커버하기는 쉽지가 않아요. TV는 생각보다 교환이라든지 혹은 이 제품 수명의 라이프 사이클이라고 그러나요? 그거 자체가 생각보다 깁니다. 그래서
제품을 새로 생산하는 거나 이런 것들이 일반 사용자들한테 소비되는 데까지는 시간이 좀 걸려요. 그거에 비해서 노트북이나 아이패드 시장 혹은 핸드폰 시장은 얘기가 다릅니다. 일단 첫 번째는 사이즈가 작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제품 수명이 짧습니다. 핸드폰 2년 이상 쓰는 사람 많지 않잖아요. 그리고 아이패드나 노트북, 그 다음에 핸드폰은 야외에서 쓰기 때문에 밝기가 밝아지게 되면 예전에 비해서 월등히 화질이 좋게 느껴집니다. 그런 의미로 인해서 이 미니 LED 백라이트를 사용하는 요 형태의 디스플레이는 아마 이 시장에서 상당히 주요한 역할을 할 것 같아요. OLED 같이 짧은 수명보다는 긴 수명이 더 필요하고요. 왜냐하면 사용시간이 일반 TV랑은 차원이 다릅니다. 이 휴대용 디바이스들은. 그리고 야외에서도 내가 원하는 색깔이나 이런 것들을 정확히 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것만큼 좋은 방법은 없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미니 LED 백라이트를 이용해서 정밀도는 조금 떨어질 수 있지만 원하는 결과물들을 잘 볼 수 있고 HDR 컨텐츠를 볼 수 있다면 이건 정말 매력적인 도구인 건 맞아요. 아마도 이 중간 사이즈의 OLED를 생산하지 못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이 중간 사이즈에 해당하는 뭐 예를 들면 한 10인치, 12인치, 13인치 혹은 16인치 이런 노트북용으로는 OLED보다는 미니 LED가 시장을 점유할 가능성이 정말로 높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미니 LED의 기술은 과도기적인 기술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요 중간 사이즈, OLED가 아직 시장 점유를 하지 못하는 요 중간 사이즈 시장에 적절한 그런 디스플레이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모든 거는 결국에는 우리가 기술적인 진보로 해나가는 과정인 것 같아요. 그래서 미니 LED가 좋다 나쁘다, 뭐 TFT보다 더 좋다, TFT보다 더 나쁘다 이런 거에 문제가 아니니까 또 하나의 다양한 디스플레이 형태로 인식하시고 적정한 용도에서 나온 제품들을 선택해서 사용하시면 좋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예요. 미니 LED에 대한 전반적인 얘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기술적인 측면에서 어떤 방법이 있는지, 어떻게 작동되는지, 그리고 작동됐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은 어떤 건지도 좀 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를 써야만 하는 이유도 한번 알아봤어요. 혹시 지금까지 들으신 내용에서 좀 더 궁금하신 내용이나 혹은 또 알고 싶은 것들이 있다면 밑에 댓글을 달아주세요.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성실히 답변드리고요. 그리고 추가로 또 궁금하신 거나 혹은 또 이런 영상도 만들어주세요. 이런 거 올려주시면 또 영상을 기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좋아요와 구독하기 잊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요즘 조금 바쁘다 보니까 이런 영상들을 만드는데 시간이 조금씩 지연되고 있어요. 그런 것들 하나하나 제작해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알람 설정 통해서 새로운 영상 올라오면 꼭 관심 갖고 봐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